농협이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고양 온라인 물류센터를 개장했습니다. 농협은 이번 물류센터 개장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수도권 전역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지역 유통센터로 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전국 당일 배송 체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농협의 온라인 유통 채널인 이하나로 마트의 배송기지로 활용돼 물류와 배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보유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